그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자, 고발비의 카리스마 보여주시죠. 이렇게 또 사랑스럽습니다. 좋습니다. 잠시 해보실게요. 네, 작품으로 인사드리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되게 너무 기다리던 날인데요.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네. 고발기 역의 이수혁 씨 키워드 만나봅니다. 포악, 왕의 계승 후보, 왕이는 나의 것, 쫓는 자. 이거 이 네 단어가 네 그냥 발기를 표현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. 이 네 가지가 일단은 본인도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못됐다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본인에게 기회가 오자마자 그 기회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걸 위해서는 사실 어떤 짓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임무를 맡았고요. 극 중에서 또 어찌됐든 좀 긴장을 드려야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집중해서 좀 최대한 잘 표현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네, 이번에 또 엄청난 연기 변신인 것 같아요, 수혁 씨. 그렇죠. 그래도 일단 사람이고요. 네, 항상 좀 특이한 역할들을 많이 맡았었는데. 네, 이번엔 사람 역할이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건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그 네. 원래는 발기가 아니라 다른 역할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. 이거 말해주시는 거예요? 저희는 궁금해요. 말 꺼내셨으니까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냥 얘기할게. 원래 내음이란 역할을 제가 드렸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수혁이란 배우가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. 너무 어쨌든 좋죠. 내음이란 역할에는 얼굴에서 보여지지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그냥 무감각한 얼굴에서 목소리만으로 되게 무서움을 보여주고 싶었었거든요. 그래서 수혁 배우를 만나고 나서 그 역할을 되게 제안을 했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내음이라는 역할이 너가 하면 왜 좋은지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음날 전화 왔어요. 내음보다 발기를 너무 하고 싶다. 한 번 더 만나달라. 그래서 만났고 그 만남 자리에서 제가 정말 놀란 게 정말 수혁 배우가 왜 발기를 자기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발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캐릭터적인 말 플러스 의상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 이런 것까지 다 이게 저한테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모습에 역할 분석을 네 해서. 그래서 정말 놀랐고 그래서 아 그러면 정말 네가 발기를 하면 새로운 어떤 모습을 사람들한테 다른 어떤 캐릭터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연기 변신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발기의 어떤 역할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얘기했던 것 같긴 해요. 네, 네네. 좋습니다. 오. 근데 지금 보시면 네. 하여튼 섹시 빌런이라고 저희가 맨날 이름 하는데 너무 멋있게 잘 어울려요. 네, 너무 멋있고 그 수염부터 어떤 비주얼이 너무 멋있어서 저도 세상 놀랍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역할을 하고 싶었던 이유 좀 여쭤볼까요? 사실 배우라는 직업 그리고 이런 컨텐츠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건 제가 너무 좋아하고 정말 사실은 이게 제일 1순위인 사람인데 어쨌든 작품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제가 더 좋아하거나 해보고 싶은 역할도 있고 있죠. 또 관심 가는 역할도 있고 그런 적은 사실 수도 없이 많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너무 큰 작품이니까 제가 함부로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었고 그리고 또 제안 주신 역할도 워낙 좋은 역할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말씀을 드려봤는데 조심스럽게 처음엔 당연히 안 됐죠. 그래요? 네. 반전인데요? 예. 왜냐면 뇌음이라는 역할도 너무 좋고 또 굉장히 대본을 일찍 주셨어요. 저를 뇌음 왜냐면 그 전에 감독님도 이렇게 입봉을 하시기 전이고 저도 훨씬 전에 만났던 사이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미지로 이 캐릭터를 너무 애정을 갖고 써주셔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엔 그려주셨던 것 같고 근데 정말 읍소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막 부탁도 해보고 진짜 발기였네요. 야 이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된다 너. 근데 그거를 기회를 주신 것 자체로 저는 이미 모든 어떤 신뢰감이나 제가 잘 해야 되는 정도가 그냥 처음이었어요. 이렇게 제가 다른 어떤 요청, 부탁을 드려봤을 때 해주신 분, 기회를 주신 분이
그래서 저는 그냥 그 순간부터 아, 어, 이거는 무조건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든 잘해야 된다. 네, 그리고 감독님의 뜻이 뭔지 최대한 잘 파악을 해보자. 잘 표현해보자. 그냥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 정말 정말 잘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도 앉아있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작품으로 어쨌든 인사하는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왔는데요. 너무 오랜만에 앉아있어도 또 떨리는 것 같네요. 이제 공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.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꼭 시즌2에서 만나요. 자,